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 계류 중인 최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바로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 문제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맺어진 이 한일 청구권 협정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협정을 맺어준 건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재산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우리는 한국에다가 모든 보상을 다한 거다. 개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죠. 그런데 6년 전에 이윤재 씨라는 한 일반인이 여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고요. 거기에 대한 판결이 6년 만인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이분 알고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의 딸이시더군요. 자, 만나보죠. 이윤재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3년생이에요. 43년생이면 칠순 넘기셨네요. 예. 그 아버님은 진작 돌아가셨고요. 아유, 그럼요. 예.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아, 얼굴도 못 보. 그럼 강제징용을 가셨다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강제징용을 당하셔가지고 예. 거기서 돌아가신 거죠. 언제, 어디서 고생하신 겁니까? 이 중국 동사도 동남층이라고 그랬어요. 예. 육상 전투 중 사망이라고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요. 그 뭐 주변 분들한테 어떻게 징용당해서 어떻게 고생하셨다 얘기를 좀 전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당연하죠. 이거는 완전히 강제 징용이에요. 아버지가 안 가시면은 어떤 집안에 이런 분란이 일어날 거냐면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남자분들 세 분들을 끌어다 놓고 우리 아버지가 안 나가면 얘네들 총살을 시키겠다. 총살을 시키겠다 하면서 강제로 네. 끌고 간 게 이제 분명한 거예요. 네, 강제로 끌려가신 거죠. 그렇게 중국으로 끌려가서는 어떤 일들을 당하셨다고 하나요? 그 끌려가셔가지고 해군 군속 시설부 건축부에서 근무하시다가 먹지도 못하고 정말로 하루에 밥 한 끼 이 주먹 덩어리 밥 하나 주고 하루 있는 대로 그 시설부에서 일을 하셨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있는 대로 찢어지도록 노력을 하신 거예요. 하루에 주먹밥 하나 주면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키다가 살이 찢어져 나가는 상황에서도 치료 못 받고 이렇게 치료가 어디 있어요? 약이 어디 있어요? 그 강제징용 끌려갔을 때는 뭐 임금이고 뭐고 못 받으신 거죠? 아유, 못 받았죠. 그렇죠. 거기서 번 돈을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 푼도 안 주고 맨 우편저금. 그러니까 통장에 그 종이로만 있는 종이상에로만 있는 거지 받아본 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 못 받아봤죠. 종이상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자, 이제 이런 피해자들, 강제징용 피해자 혹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렇죠. 피해자들이 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이렇게 나서서 위헌 소송까지, 위헌 소원까지 낼 생각은 못 하셨는데 우리 이윤재 씨는 6년 전에 어떻게 헌법 소원까지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왜냐면은 해방되고 해방된 지가 몇 년이에요. 해방 한일 협정 맺은 지가 50주년이 지나고 해방된 지가 70년이 지나도록 우리들의 공탁금 하나 찾아오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나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낸 거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박정희 정권 때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 그 돈을 피해자들한테 보상금으로 주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받아든 게 너무나 보잘 것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받긴 뭘 받아요? 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씩 준 거밖에 더 있어요. 2008년에? 2천만 원씩 준 게 전부. 그럼. 그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5억 달러였는데 그렇죠. 피해자들한테는 2천만 원씩 쥐어주고 이게 다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번 헌법 소원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맺은 이 협정이, 한일협정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해달라 이런 소원을 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네. 너희 정부가 우리하고 맺은 협정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는 너희 내부에서 싸울 문제지 우리랑은 상관없다. 그렇죠. 우리는 그 협정으로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거는 정부에서 잘못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5억 불이 되는 걸 받아다가 예. 우리 경제협력에 썼잖아요. 그랬죠. 뭐 소양강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국 1고속도로 다 우리 아버지 돈으로 오늘도 내가 어저께도 부산에 갔다 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 도로가 우리 아버지 돈으로 만든 길이다. 예, 예.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건데 왜 한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우리 유족들한테 무관심한지 모르겠다. 예, 예. 그러면 저 어머님. 예. 그 오늘 그러니까 위헌 판정이 만약 난다면 이거하고 그 협정하고 상관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만약에 이게 무효 판정이 나잖아요. 위헌 판정이 나면. 그러면 예. 위헌 판정이 나면 이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끼리 맺은 협정이잖아요. 예, 예. 일본 정부한테 다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국 정부한테도 하고 일본 정부한테도 하고 싶어요. 할 거예요. 우리 정부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거다라고 오늘 판정이 나면 그 잘못된 네. 행동으로 맺어진 한일 협정 자체도 무효가 되니까 무효다. 일본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예. 자, 이제 일본이 오늘 요 판정에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겠죠. 예. 뭐 네. 또 하나 이제 논란 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하여튼 예.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판정이 예. 날지 예. 우리가 다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만약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다면 예. 오늘 이 헌재 판결 앞두고는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말도 못한 말씀을 하시겠죠. 거기서 당은 모욕, 예. 물욕 다 말씀을 낱낱이 다 토하시겠죠. 예. 예. 개나 돼지만큼도 취급을 못 받고 노역을 당했는데 예. 그거를 말을 안 하시겠어요. 남보다도 딴 사람들도 딴 노인네들도 생환자들도 다 그런 걸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당하면서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얼렁뚱땅 협정을 맺어줬느냐 오늘 굉장히 분노하실 그렇죠. 거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판결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 최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 판결 주목해 보시죠.